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예, 영원한 숙적이죠. 조금만 벌려볼까요? 예. 영원한 숙적이죠. 자, 캐논 크롭바디의 예, 구형, 신형 이렇게 있는 EFS 광각 렌즈들, 줌 광각 렌즈들이죠. 10에 22 그리고 10에 18, 뭐 1.6 크롭이지만 1.5로 계산을 하면 뭐 이거는 1635에 가까운 그런 맞죠? 15에서 40, 아니다 1.5 하니까 막 15, 3, 3, 3 얘는 15, 24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풀프레임 환산해서 그냥 뭐 1635에 가까운 화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거는 이제 16, 18mm까지로 조금 작아져서 이제 영역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크기가 좀 작아지고 더 가벼워지는 게 있습니다.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뭐 천천히 예,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우선 이 녀석의 후드들을 모양을 한번 볼게요. 후드가 굉장합니다. 예. 이 후드가 들어가는 게 이 녀석인데 후드를 끼우면 렌즈가 굉장히 거대해져요. 그리고 이거 이 후드를 쓰는 게 이제 L 렌즈들 1740하고 1635가 거의 이 정도 크기의 후드를 쓰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솜털 처리까지 되어 있죠. 이 후드 가격이 사악합니다.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고 뭐 얘도 후드 가격은 여전히 사악한데 얘는 뭐 여기는 방광택 처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호환 버전인데 실제로도 뭐 그렇게 막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. 이 후드는 네, 이것도 한 3만 몇천 원 할 텐데 정품 사려면 네. 일단 후드 모양이 이제 꽃무늬라서 이게 나름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뭔가 좀 커 보이고 거대해서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에 들거든요. 다만 휴대성은 대단히 떨어져요. 이것 때문에 파우치에도 안 들어가고 뭐 좀 이래가지고 파우치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후드가 조금 장점이죠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이걸 달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예. 아무튼 예, 후드를 잠깐 살펴봤고 자 열어봅시다. 이거를 열어보면 당연히 이제 딱 봐도 이제 구경에서 차이가 나죠. 크기에서 일단 얘는 이제 스태핑 모터를 달고 나온 자 STM 모터를 달고 나온 IS 둘 다 이제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는 다 들어있고요. 당연히 없구나 얘는 없구나. 아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차이가 있군요. 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. 네. 네 일단 그래도 조리개 값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. 네 맞죠. 이건 4.5에서 5.6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3.5에서 4.5 조리개를 가지고 있어요. 결과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얘 같은 경우는 IS 예,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흔들림은 잡는 효과는 있지만 조리개 값 자체가 최소 조리개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제 어두운 데 사용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 3.5 조리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낮고 네 그리고 4.5가 맥스네요. 여기는 맥스가 5.6이니까 좀 더 어두운 렌즈네요. 실제적으로 광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구경 자체가 77mm면 네 77mm면 굉장히 두꺼운 렌즈죠. 우리 여기 이 백통 아저씨 여기 보이십니까? 이거 이 백통 아저씨도 77mm입니다. 어디 있지? 그렇죠. 캐논의 고정 조리개 2.8이 77mm이거든요. 이 뚜껑이 여기 그대로 맞아요. 아무튼 네. 자 설명을 또 길게 이어가자면 자 그리고 특히나 또 차이점은 이걸 돌렸을 때 자 보이십니까? 이제 줌을 돌렸을 때 22mm, 10mm 자 얘는 돌리면 코가 나오죠. 이게 코가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의 크기인데 일단 이거는 이너 줌 방식은 아니에요. 이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이너 줌인 게 보이죠. 이렇게 내려가고 들어오고 보이죠. 안쪽에서 얘도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은 일단 이너 줌 방식입니다. 예, 길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. 얘 같은 경우는 코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데미지를 입을 때 쾅 맞으면 이제 렌즈가 부서질 확률이 조금 있다 뭐 그런 게 약간 불안하긴 하죠. 무게적으로 봤을 때 딱 봐도 얘가 무겁겠죠. 예, 그런 게 있습니다. 자 뒤집어서 한 번 더 볼까요? 조리개과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차이가 있는데 자 둘 다 크롭바디용으로 보면 이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. 예, 여기는 고무 패깅이 되어 있는데 자 딱 봐도 보이죠. 뭔가 쇠로 된 게 보이실 겁니다. 예, 쇠가 아닌 녀석이 좀 싸 보이죠. 예, 맞습니다. 실제로 발매 가격은 얘가 거의 5-60만원 했을 거예요. 얘는 발매가가 20만원대 초중반 20만원대 후반 정도 할 겁니다. 27만원 정도 했었고 얘는 56만원 65만원 뭐 그 정도 했을 텐데 예.
지금 현재 중고가로 따지면은 뭐 얘랑 얘랑 값차가 한 5, 6만 원 정도? 얘 한 17, 8만 원 하고 얘 같은 경우는 한 2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. 2022년 7월 현재 예, 시세는 그 정도 되고요. 자, 딱 봐도 여기 빌드 퀄리티는 확실히 이 녀석이 좋습니다. 금띠들은 USM 모터가 더 좋아요. 자, STM 모터와 이 녀석의 또 차이점도 아셔야 되겠는데, 일단 큰 게 기본적으로 화질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, 다만 얘가 신형이라는 거. 그래서 얘도 성능이 그렇게 막 모자라고 그러진 않아요. 그렇다고 얘보다 훨씬 낫다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진 찍을 땐 좀 좋은데, 이제 모터의 특성이 또 여기서 이제 한번 구분이 되는 거죠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태핑 모터. 아,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거리계 창이 있고 없고 차이도 있네요, 보면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F, MF 모드 선택 버튼이 있고, 여기는 AF, MF 선택이 있지만은 스테빌라이저가 하나 더 있죠, 여기. 이제 이미지 안정화 장치가 여기 또 붙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동영상 찍을 때는 이 녀석이 흔들림 방지에서 뭐 강점을 좀 차지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STM 모터, 스태핑 모터 들어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진 않지만은 조용하고 정숙하면서 정확하다,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시기에 리뉴얼 됐던 이 렌즈들이, STM 모터를 달고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이 렌즈들이 저는 대단히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꼭 써보고 싶어서 이걸 구했는데, 역시나 광각 렌즈는 손이 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좀 잘 안 쓰게 됩니다. 너무 넓어서 왜곡이 너무 심하고, 사람 찍기에는, 그렇다고 풍경만 찍자니 또 좀 애기들 사진도 좀 찍어야 되니까, 얘는 활용도가, 물론 제가 뭐 산에 다니고 막 이러면 얘가 활용도가 높겠지만, 그렇게 뭐 풍경만 사용하기엔 좀 그렇고, 오히려 1635화가 거의 비슷한 이 녀석은 사람 찍을 때도 좀 쓸모가 좀 있고,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약간은 좀 이게 이제 약간 좀 표준 줌에 그래도 36mm까지 정도로 올라오니까, 이걸로 예, 사람 찍을 때는 쓸모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았는데, 얘도 별로 잘 안 쓰게 된다는 거. 일단 조리개 값에서 장점이 있고, 그리고 USM 모터는 생각보다 예, 스태핑 모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게 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좀 이득인 것 같아요. 흔들림 보정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걸로 동영상 찍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, USM 모터 자체도 시끄러우니까 좀, 그러니까 조용하고 빠른 게 USM 모터이긴 한데, 카메라 자체 내부 스피커, 본체 스피커에는 USM 모터 소리가 꽤나 들어갑니다. 그래서 얘가 확실히 좀 정숙하다,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. 이제 얼추 다 정리가 됐네요. 이게 줌링 돌릴 때의 기분도 확실히 얘가 좀 좋고, 실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얘가 아주 훌륭합니다. 예. 그리고 외관도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제가 좀 좋아하죠. 금띠 두른 녀석이 왜 이렇게 마음에 드나 몰라요. 빨간 띠도 물론 뭐 마음에 들지만, 일단 저는 빨간 띠 두른 그런 애들을 좀 써보고 싶은데, 일단 광각이 써보고 싶어서 둘 다 일단 써봤는데, 광각은 잘 안 써요, 솔직히.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. 이 왜곡이 워낙 심해서 사람 찍기도 어중간하고, 이제 뭐 실내 넓은 화면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실외에 넓은 풍경을 찍는다거나 할 때 괜찮고, 그래서 조리 그렇게 풍경을 찍는다 쳤을 때는 조리개 값이 이렇게 또 이제 높아도, 뭐 풍경 찍을 때는 원래 좋아 찍으니까 그렇게 또 뭐 대단한 또 단점이 아니어서, 그렇게 보면 얘도 예 뭐 나쁘진 않다는 거.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나 쟤나 뭐 다 비슷한데, 사진용으로는 얘가 성능이 조금은 좋다. 그리고 휴대성 면에서는 이제 후드 때문에 얘가 휴대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, 얘를 마음대로 막 이제 뭐 백에 가방 안에 아무 때나 넣어놔도 부담 없을 정도다. 얘도 그렇게 막 무겁건 하진 않는데 크기가 조금은 부담이 되는 녀석입니다. 물론 제가 마운트 했을 때 기분은 얘가 좋죠. 얘는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는데, 얘는 그래도 뭔가 좀 사진용으로 괜찮다는 느낌이 들죠. 제가 이 녀석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, 제가 DSLR 처음 샀을 때 광고를 이렇게 책자를 하나 줄 거예요. 어디 있지? 렌즈 책자가 여기 없나? 야, 저기 있구나. 그냥 캐논 카메라들을 사면 이렇게 렌즈 책자를 주는데, 여기 딱 보면 제일 첫 페이지 정도에 광각 렌즈를 소개를 하거든요. 짝짝. 그렇죠. 제일 첫 페이지에 이 녀석이 나와요. 이 폭스바겐. 예. 뭡니까 이거? 이 쿠퍼죠. 폭스바겐 미니 쿠퍼가 아닌데 뭐지 이게? 예. 예. 아무튼 폭스바겐 예.
예, 아무튼 이 넓고 좀 하여튼 이 확장된 그림 이게 이제 이 녀석으로 찍은 겁니다. 자 보시면 뭐죠? 1122 2렌즈로 찍었다고 적혀 있죠. 여기 야, 이거 아니구나. 여기 위에 예. 이 녀석입니다. 이 녀석 이 치기에 나왔던 이거 축복이죠. 축복이랑 여기는 1785 예, 이것도 USM인데 아무튼 이 시기에 나왔던 녀석들이 또 USM 모터를 좀 달고 나온 것 중에 좀 퀄리티가 좀 높고 이게 EFS 렌즈죠. 크롭바디용인데 이 사진을 보고 이 녀석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대단히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이 녀석 예, 이 사진 이 녀석 예, 이 녀석입니다. 1635 환상거리에 맞고 뛰어난 묘사성 뭐 어차피 뭐 예. 그리고 광각렌즈들이 보면 초점거리가 되게 짧아요. 그래서 네, 접사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붙여서 할 수 있는데 접사 거리가 얘는 안 나오나? 안 나오네. 아무튼요 가까운 데서 찍을 수 있다. 2cm까지 가까이 갈 수 0.2m니까 아무튼 뭐 엄청 가까이도 찍을 수 있고 물론 가까이 찍으면 왜곡은 심하겠죠. 아, 또 말이 또 길어지는데 재미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. 예, 이제 끝낼 때가 됐다는 얘기죠. 네,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황건이었습니다. 예. 아직도 결정을 못하겠어요. 일단 얘가 팔렸습니다. 얘를 가져가십니다. 이게 참 보내가 좋긴 한데 얘도 보내고 엘렌즈로 사고 싶네요. 엘렌즈 예, 휴대성은 떨어지면 보대가 또 보내고 싶긴 한데 아무도 안 사가네요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황건이었습니다.